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자이모가 건강한 단호박을 가지고 간단하게, 역대급 간단이에요. 정말 간단하고 불 앞에 오래 서 있지도 않아도 되고, 하지만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단호박 그라탕을 가지고 왔어요. 치즈 그라탕, 치즈 많이 넣을 거예요. 그리고 허세 부리느냐고 새우 집에 있는 거세 마리 꺼냈어요. 이거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햄하고 햄이나 소세지 다 돼요. 그리고 떡을 조금 준비했고, 그다음에 단호박하고 마늘을 조금 준비했어요. 일단 면역력도 강화시켜야 되고, 호박에 이 마늘 들어가면 참잘 어울려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려요. 그리고 냉동 채소 준비했고, 모짜렐라하고 체다 치즈 준비했어요. 계란은 저는 지금 5개 풀어놨고요. 호박은 이거는 미니 단호박이 아니에요. 큰 거예요. 이게 4인 가족이 간식 진짜 푸짐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저는 4분 돌렸어요. 4분 돌린 다음에 잘라가지고 속을 다 파냈어요. 미니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 1분도 안 돼도 되는데, 1분 정도만. 너무 익혀버리면 이 밑에가 빵꾸 나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게 가끔 열어보시고 살살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4분인데, 사실 5분 정도 돌려야 되는 걸 저는 4분만 돌렸어요. 안 그러면 이 밑바닥에 구멍이 뽕 뚫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뚜껑 따서, 뚜껑 딴 다음에 야무지게 요거 살도 발라냈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 그리고 제가 소세지, 아니, 햄을 샀는데 자주 애용하는 햄이에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르면서. 자, 먼저 손질을 해주세요. 채소. 채소도 큰거 좋아하시면 그냥 넣으시는데 여기에는 조금 다져야 돼요. 너무 크게 하면은 떠서 드시기에 조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우니까 채소, 요렇게. 듬성듬성 썰어서 놔주세요. 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드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호박 아까 뚜껑에서 제가 이렇게 따놨어요. 요것도 마늘도 굵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놔주시고. 불 앞에 오래 안 있어도 돼요. 잠깐만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늘을 좀 제가 넉넉히 넣었어요. 요즘 뭐 면역은 어차피 키워야지 코로나든 무엇이든 건강도 그렇고 몸에 염증이 쌓이면은 그만큼 면역이 떨어져요. 그럴 땐 마늘만한 게 없겠죠? 그래서 마늘도 굵게 아니면 편으로 썰어서 어른들이 드실 거면 편으로 썰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마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호박 이거, 저기, 머리에, 꼬다리에 있는 거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썰어서 바로 호박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야무지게 먹겠어요. 굉장히, 요즘 단호박이 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고 신선해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단호박 이렇게 사놓고 마음은 있는데, 그거 다못 드시고, 냉장고에 아마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꺼내오세요. 그리고 단호박 껍질은 제가 굉장히 깨끗하게 여러 번 씻었어요. 빡빡 문질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러고, 듬성듬성 썰어가지고, 넣어주세요. 한결 풍미가 있겠죠? 쫙쫙 깔아주세요. 옆으로 벽으로 이렇게 붙여갖고. 그 다음에 떡. 떡은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안 넣는데 꼭 잘라서 넣어주세요. 이게 터질 수 있어요. 너무 크면. 그러니까 잘라서 적당량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게 쫄깃한 감이 있어야 돼갖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집에 있는 냉장고 파먹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치즈, 모짜렐라 치즈를 저는 이렇게 통으로 얼려놓는다 했잖아요. 요거를 잘게 또 썰어주세요. 이렇게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루가 있으면, 저기 모짜렐라 치즈가 그냥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치즈 하나 까놓고, 이렇게 준비 끝. 새우하고 햄. 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는데, 모든 건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 너무 잘게 말고, 잘게 다지지 말고, 한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부담감 없이 그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 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면서, 보관해야 되니까 저도 설명 이따가 자르면서 드릴게요. 요것도 이렇게 놓고, 새우살도 뭐 모양으로 위에 하나 올려도 좋긴 하지만, 저는 가족끼리 싸우지 않게 먹게 하기 위해서 자를래요. 싸우지 마시라고. 다 준비됐어요. 계란은 4개. 제가 5개 풀었나요? 4개 풀었어요. 4개. 좀 커가지고 4개 풀었어요. 이러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전처리는 다 됐고, 이렇게 하시고, 자, 호박은 잠시 놔주시고, 불을 가져올게요. 불을 가져와서 볶는데, 여러분들 소야볶음 아시죠? 소야볶음. 소세지하고 야채 볶는 거. 케첩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양념도 별로 없어요. 먼저 여기에다가 카놀라유, 아이고, 조금만 버터를 두르셔도 돼요. 카놀라유 조금 붓고, 햄다 넣으시면 돼요. 야채하고 마늘, 그다음에 햄, 아니 저기 채소, 떡도 넣어주세요. 계란하고 이것만 빼고는 다 넣어서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햄이 좀 짭조름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간은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소금 한 꼬집만 넣어주시면 돼요. 소금 한 꼬집, 아주 소량으로. 채소의 색깔이 조금 살아날 수 있게. 그다음에 후추. 완벽하게 물안 생기도록 익혀주세요. 후추 적당량 넣어주시고 볶으세요. 채소가 거의 다 익었을 때, 그때 케첩을 부어줄 거예요. 케첩하고 설탕. 소야볶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도 잘 먹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층에서 맥주 안주, 와인 안주 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물기가 거의 없어요. 채소가 익었어요. 이럴 때 케첩 푹, 푹푹 퍼서, 이렇게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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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르륵 한 두세 번. 그다음에 볶아주시다가 설탕. 단호박이 좀 달긴 해요. 근데 설탕이 들어감으로써 좀더 달콤해져요. 설탕 한 스푼. 웬만하면 소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으로만. 이렇게 하면 달콤한 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계란에 붓지 말고 조금 식혀주세요. 이제 불 쓰는 건다 했어요. 이것만 볶아서 완벽히 볶은 다음에 물이 안 생겼다. 그럼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이야,
넣어주세요. 이거를 식혀놓으셔야 돼요. 뭐 많이 차갑게 식히는 게 아니고, 계란이 익으니까, 저는 지금 이거 계란 안에 넣을 거거든요. 계란이 익을 수 있으니까, 한 소꿉만 이렇게 식혀주시면 돼요. 완전 간단하죠? 완전 간단해요. 불은 다쓴 거예요, 이제. 자, 이거 가져옵시다. 어이, 어이. 예.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놓고, 자, 준비 다 됐어요. 이제 나머지 치즈가 남아있어요. 계란하고, 그 다음에 오븐 그릇 하나, 아니, 전자레인지 그릇 하나 준비해 주시고, 호박도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채소 볶은 거를 한 소금 식혀주시는 거예요. 한 소금 식힌 다음에, 모든 채소는 다져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계란물에 섞어주세요. 케첩 들어가서 뭔들 맛이 없겠어요. 그쵸? 이렇게 섞어주세요. 아이들 간식에 이만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섞어주시고, 여기다가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계란하고 같이 이 안에다가 부어주세요. 이렇게 좀 속을 좀 채워가면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요거는 이따 남으면은 부치면 돼요. 부쳐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은근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요렇게 한 번씩 파내면서, 그러고서는 해주세요. 요렇게. 보이시죠? 옆에도 그렇고, 이거를 편편하게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계란물 좀더 이렇게 부어주시고, 치즈. 모짜렐라 치즈 올리시고 살살 눌러주면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속 안에까지 다 들어가요. 아니면 저 야채에다가 좀 섞어갖고 그 다음에 부은 다음에 위에 뿌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한 번씩 눌러가면서 그럼 좀더 많이 들어가겠죠? 리얼 쿡빵입니다.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리얼 쿡빵. 그러고 속으로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맨 위에 조금 뿌릴 거 남겨두시고 훨씬 풍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치즈를 적당량 뿌려주세요. 이러고 전자레인지에 처음에 5분을 돌리세요. 5분 정도만. 이게 시간이 꽤 먹는다 생각하시고 막 돌리면은 너무 먹기도 그렇고 포실포실한 그런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껍질째 같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치즈가 넘쳐나도 괜찮아요. 자, 이러고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부르겠습니다. 아들! 아들 안 되나 봐요. 자, 요렇게 하시고 전자레인지에 일단 5분을 돌리세요. 5분. 5분 돌려놓고 올게요. 돌아가나? 어. 안 돌아가나? 그거구나. 여러분, 5분 동안 돌리고, 이제 제가 지금 햄을 설명드릴 거예요. 햄. 햄을
햄은 이게 무슨 햄이냐면 코스트코에서 자주 애용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건데 9,900원인데 양도 꽤 되고 기름이 없어요. 유화제라 그러나요? 그 기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대신 좀 짭짤하니까 물로 한번 헹궈갖고 쓰시면 좋아요. 실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참 자주 애용하는데 담백하고 깔끔해요. 기름이 없어서. 먼저 이거 실을 제거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거를 해 주시면은 소세지가 나와요. 햄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식빵에 넣어도 굉장히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서 뜯어 주세요. 살좀 뜯겨나가도 괜찮아요. 워낙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잘라서 보관을 할게요. 그리고, 뭐, 이거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이러지 않아도 끝까지 진짜 맛나게 드실 수 있어요. 좀 짭조름해요. 그래서 소금을 제가 또 많이 안 넣은 거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랩이나, 저는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랩이나 이런 비닐팩으로 싸갖고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썰어주시면 돼요. 이거 일반 햄 사갖고 저기 식빵에 넣고 샌드위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양도 많고 얇게만 써신다면 너무 좋아요. 식빵 사이즈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한두 개씩 가족이 뭐세 분이면은 세 개씩 이렇게 싸서 랩이나 비닐에 싸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 돼요. 쉽죠? 두개 싸고. 그 다음에 두개또 싸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한참 드실 거예요. 이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좋아요. 햄 중에서는 특히 다이어트 하시고 너무 짜면은 물에 꼭 한번 헹구든가 살짝 데쳐도 돼요. 그리고 햄 자체가 쫄깃쫄깃해요. 식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식구 수대로만큼 해서 이렇게 이러면 꺼내 쓰기도 좋고 여러분들 보관하기도 좋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때요? 간단하죠? 요거 하나는, 아이고, 넓은 집에 들어가네. 요것도 볶음밥도 하셔도 되고, 샌드위치 하시기에 그만이에요. 요렇게 해 놓으시고, 뚜껑 닫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엄청 오래 먹고, 기름진 거보다 훨씬 좋아요. 요거는 이따가 전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 쉽죠? 이제 바로 꺼내와서 자르면 돼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5분. 제가 치즈 녹는 시점이 2분에서 3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즈는 녹는데, 그것 때문에, 단호박이 익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분을 선택하고, 나중에 또 마냥 모자르면은 좀더 눌리면 돼요. 그리고, 찜통에 찌시는 경우라면은 좀 깊은 거에다가 채반, 저기, 찜기 해가지고 좀한 10분? 10분 정도면 돼요. 그것도. 끓는 물에 꼭 넣으셔야 돼요. 끓을 때 찜기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뜨거울 거야, 이제. 엄마, 이제 갔어.
녹았지? 이야. 넘치지 않게 잘했죠? 그런데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덜 익었어요. 호박이. 호박이 익어야 되거든요. 호박이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거의 다 익었어요. 5분만 더 돌릴게요. 5분만 더 돌릴게요. 우, 맛있는 냄새. 5분만 더 돌리세요. 안 뜨거워요. 오, 맛있어요. 치즈만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보관해 주시고 냉동실에 딱 넣어놓으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9,900원. 코스트코에서 9,9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변함없이 그 맛이며 뭐며 좀 약간 짭조름하다는 거 빼고는 기름지지가 않아갖고 굉장히 담백해요. 깔끔하고 뒤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사실 때 요런 걸로 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햄도 맛은 있고 맛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요거나 구워볼까요 우리? 요거 부침개 해도 맛있어요. 부침개 해봅시다. 자, 기름을 넣으시고 기름 좀 넉넉히 이거는 넣고 카놀라유 넣고 남은 거 해요 우리. 이렇게 하고 기름 좀 달궈졌을 때 좀 달궈주세요. 아까 하고 남은 거예요. 케첩하고 설탕이 들어갔어요. 한번 맛볼까요? 약간 달콤하고 새콤해요. 케첩도 그렇게 많이 안 넣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해요. 건강 간식으로 완전 그만이죠. 그러고 부어주세요. 어떤 게 나올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남은 적이 없어서 저도 이거 처음 전해봐요.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고 새우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그 감칠맛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나요. 지금 치즈만 먹었는데도. 단호박을 익혀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양 잡아갖고 오, 새우 냄새 진짜. 여러분들 새우도 보면은 생새우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물론 그 자숙새우도 좋긴 좋은데 향하고 맛이 확연히 차이 나더라고요.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한 3,000원? 그 정도 차이 나요. 지금 케찹이 들어가 가지고 탈지 모르니까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새우 냄새! 새우를 참 좋아해요. 새우 싫어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이봐요. 금방 타요. 왜냐? 에이, 그냥 뭉쳐요. 스크램블! 스크램블을 하겠어요. 부칠라 했더니. 이게 케첩이 들어가갖고 설탕도 들어가고 이래서 금방 타요. 스크램블로 해주세요. 오케이, 스크램블. 오, 꺼야, 꺼. 이야, 맛있겠는데요? 맛있겠어요? 새우살이 몇 개 있거든요. 남은 건 이렇게 해서 스크램블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남은 거. 요것도 맛있겠죠? 그죠? 자, 잘라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몇 분 남았는지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완전 참신하죠? 이놈 참신하죠? 잘라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잘라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익었어요. 안 익었는데, 뜨거워요. 조심하시고, 이렇게 잘라서, 이야, 육즙. 이렇게. 이야. 여러분들, 단호박을 익혀주시면 돼요. 이거 이따가 다시 돌려도 되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파슬리 가루나 깨도 뿌려도 되고, 여러분들 선택상. 어때요, 여러분? 맛나겠죠? 파란 거좀 올릴게요. 맛있는 냄새 나요. 오늘 간식은 요걸로. 여러분, 간식 끝내주죠? 오늘 좀 주저리주저리 시간이 좀 그랬는데, 요거 조금만 더 익히시면 돼요. 저도 살짝 덜 익었지만, 보시면 아시죠? 편집이 없는 거라,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끌게요. 요렇게 해서 한 조각씩 4인 가족이 푸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설렁설렁 따져봤는데, 이것도 한 5,000원? 왜냐면 이큰 단호박이 저기예요. 6천 몇백 원밖에 안 해요. 두 통에. 그래서 저는 한 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원 돈으로. 5천 원의 행복! 만나게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거 영자 이모꼬는 언제든지 응용을 하셔도 돼요. 대신 간은 세게 하지 마세요.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